집까지 어디예요? 가져오신 건가요? 우리 집이에요. 여기가 댁이에요? 아, 여기가 댁이세요? 예, 우리 집이에요. 야, 집은 요거. 어? 어디요? 아, 주차장 빌리라우스요? 빌리라우스 야 집이야. 아, 이 스포츠카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. 보기엔 그래 보여도 비바람도 잘 막아준다고. 여기 여보 문제 좀 닦으면 안 될까? 여보 이거 더러워요. 이거 좀 환불해야 되겠다. 직접 안 닦으시고 다 아버님이. 원래 레이서들은 정비를 닦는 걸로 할아버지도 있었어요. 운전은 내가 하기로 하고 차 관리는 우리 영감님이 하기로 하고. 최고인데요? 그래 공손하잖아. 차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? 관리는 내가 해야. 아니 왜 운전하시지 그럼 차라리? 아 운전을 못하니까. 어? 네? 운전을 못하니까. 아이고. 아 운전을 못한다고요? 연어가 없는 죄도다가 반들반들 세차는 네. 할아버지의 뭐. 여보 뒤에 좀 닦으세요. 닦는 김에 닦으세요. 내 탈 때가 막 이래 되네. 감독이세요? 수고해요. 나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해놔놓고 내려올게요. 알았죠? 수고해요. 깨끗이 닦아주세요. 이야. 차와 잠시 떨어져 어디 계시나 했더니 영락 없는 시골 할매 모습으로 반일 중이신데. 근데 아가 스포츠카 타시던 그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네요. 주위의 사람들이 나보고 다 그래요. 그때하고 지금 막 판약이 다르다고. 스피드는 스피드고 생업인 농사일도 게을리 할 수 없다고. 깨끗하게 세차를 끝내고 온 할아버지를 위해 핸들 대신 주방 도구를 잡은 할머니. 사례도 잘하시네요. 영락 없는 주부솜시다. 내가 저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남이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여자처럼 이리 보일지 몰라도 천만에요. 집에 가면 내가 다 합니다. 50년 내공의 주부답게 시골 밥상이 금세 완성되고 건강식이네요.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할아버지. 할머니 요리 잘하세요? 잘하죠. 내 입에 맛, 내 입에 맛있는 거. 된장 내가 담은 거, 고추장 내가 담은 거, 파 아까 보다시피 밭에서 뽑은 거, 민들레 우리 밭에 거, 더도 우리 밭에 거, 버섯 우리 뒤에 산에 거. 그래서 뭐 마트에 가면은 돈 안 쓰려고 뺑뺑이를 치니까 내가 그것도 고맙고. 평생을 절약밖에 모르던 할머니가 언제부터 스피드카를 즐기게 된 걸까? 남편하고 떨어져 산 지가 36년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사이 그런 스트레스는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. 16세 첫사랑으로 만나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지만 첫사랑이에요. 외항선언인 직업 때문에 36년을 떨어져 지냈던 부부.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노점 장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. 관절이 늦게 아니에요. 인공이야. 그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.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생하셔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네. 내가 고생을 엄청스럽게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찍 운전을 배웠어요. 마음 놓고 한번 밟아보면 머릿속에 잡념 뭐 언짢은 게 다 확 날아가 버리거든. 할머니에게 운전은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낙이었다. 마음 한구석엔 미안함과 고마움이 늘 함께 있었던 할아버지. 30수년을 떨어져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참 고생한 걸 생각하면 지금 뭐 저 스포츠 저기 아니라 더 좋은 차라도 있으면 사주고 싶은데 더 좋은 걸 사서 즐겨도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고생에 비해서. 그 마음을 무엇으로 전달해도 부족하다고. 다음 날 두 손 꼭 잡고 집을 나서는 부부. 할머니, 네. 아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시장 가요. 시장이요? 네. 아 근데 여기 할아버님이랑 시장도 같이 가세요? 아 그럼 어디 가도 같이. 언제나 서로의 옆자리에 꼭 있고 싶다는데
헤어진 세월만큼